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20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t is correct. They were broken off because of unbelief, but you stand by faith. Do not be arrogant, but be afraid. 옳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인해 배임을 당했다. 하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서 있다.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21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es, he will not spare you either. 이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을 아끼시지 않으셨다면, 살려두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는 너희들 또한 아끼시지 않을 것이다. 왜 아끼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의를 무시하고, 악한 것만 계속 쫓는다면, 이스라엘을 베어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베어버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be afraid,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original branches, he won't spare you either. 네, 어렵지 않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es, neither will he spare you. Berean Study입니다.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es, he will certainly not spare you either.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입니다. For if God spared not the natural branches, take heed lest he also spare not thee.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es, he will not spare you either. 네. 성경은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네, 변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예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어요. 수없이 많지만 뭐 사울도 있고, 그리고 가인도 있고 또 발람 그 선지자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였는데 결국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버렸죠. 신약에도.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교만할 건 전혀 없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